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마지막 주 주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최근에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거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회, 학교, 기타 밀집한 환경에서는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 확산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약 2주 정도 지켜보다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예, 저희 교회는 2주 정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부고 소식입니다. 부고보다는 좋은 소식부터 먼저. 우리 지영구 형제님 딸 지효진 자매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신 지영구 형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장년부 나혜련 자매님 모친 이무원 형제님 장모님께서 1월 26일 향년 8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무원 형제님과 나혜련 자매님이 나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슬프기는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오성진이 형제가 전번에 멋지게 간증을 해줬는데 제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간증에 제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우리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 알아지고 그 자리가 안식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보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은혜로 정말 살아왔다.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감사와 또 제 자신의 많은 변화를 또 겪으면서 정말 여한 없이 살아왔다. 옛날에는 제 주제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매보다 낫다는 생각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살아왔는데 그 장모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인 그 자리가 깊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목사님 한 분에 의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제 시작점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제 인생에 정말 그 목사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이 세상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위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상태가 되었고 또 장모님도 300개월을 나오고 계셨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안부를 늘 건강을 물으시고 우리 교회에 놓으시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나혜련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정말 귀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그런 자리를 옮기게 하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인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인 그 자리에서 정말 귀하다. 사람이 정말 귀하다.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심부 이두희 형제의 부친 최은숙 자매의 시아버님이신 이봉주 형제님께서 지난 1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이두희 형제와 최은숙 자매가 교회 앞에 나와서 장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두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저희 돌아가신 지 좀 되셨는데 그때 많이 좀 운도해 주시고 명부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속 안 다니시다 돌아가시면 면전부터 나오셔서 그때 말씀 들으시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20년 됐는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좀 어느 정도 아시고 그래도 즐거워하시고 귀에 좀 누리시다 가셔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심부 최은숙입니다. 아버님 13일 날 소천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좀 생각도 못하게 가셔가지고 좀 우왕좌왕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환수 오빠한테 전화드리니까 권문철 형제님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섬세하게 잘 돌봐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됐고 또 이제 우경이 오빠도 오셔가지고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장례를 이제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김 목사님이 만약에 못 오시는 상황이 되면 그 두희 형제 집에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밑에 아들 넷이 이제 사촌들이 네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분들이 오셔가고 집회를 예배를 하시려고 했는데 마침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아침에 돌아가시고 이래서 주말이 겹쳐가지고 근데 김 목사님이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김 목사님을 원하셔서 혹시나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아버님 상황도 그 전에 이제 경대병원에 계실 때도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한 걸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뭐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뭐 하간 예배까지 다 인도해 주셔서 아버님을 정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형제들이 잘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또 김 목사님 오시니까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장례식이 너무 쓸쓸하지 않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제가 교회를 잘 안 나온 지가 거의 뭐 3년이 지나서 교회 식구들하고 제가 면목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그 창세기 오빠들도 와주시고 또 그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일 감사한 게 이제 또 그 새사케 어르신들이 또 와주셔서 어머님께 큰 위로가 되었고 저희 아버님이 순모임 처음 시작할 때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게 됐는데 순모임을 굉장히 많이 누리시고 그 순모임 같이 했는 분들한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수 없는 것을 그 온 교회가 다 해줬는 것 같고 또 그분들 같이 순모임 했던 분들이 저한테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 너무 감사가 됐거든요. 저희 아버님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 이렇게 부루하셨어요. 뭐 네 살 때 어머니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구박도 좀 많이 받으시고 많이 힘들게 사셨는데, 근데 성품이 워낙 따뜻하시고 인자하셔서 처음 어린 시절은 너무 부루했지만 돌아가실 때는 당신 자신도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교회에 와서도 아들 며느리 잘 만나서 교회를 누리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드린 목사님 말씀 책들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표현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신데, 하여튼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들이 다 너무 아버님의 그 따뜻했던 그 사랑을 다 표현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너무 아버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한테도 참 인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조용히 살다 가셨지만 참 아름답게 살다 가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교회로 인해서 이렇게 다 추수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뭐 교회 살면서 교회 35년 살면서 목사님과 특히 창세기 오빠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경영이 오빠, 뭐 창영이 오빠, 그리고 효영이 오빠, 순택이 오빠 이런 분들의 사랑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이번에 이제 장례를 통해서 골고루 다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황은 뭐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 그러니까 경대병원 실려 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송으로는 교회를 계속 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잘 해결되기를 바라시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계시다 가셨는데,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일들이 지나가지만 제가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너무 절절하게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들께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 어머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혜련 이무원 드렸습니다. 고 이봉주 형제님 장례 감사헌금 중심부 이두희 최은숙 자매 드렸습니다. 5등급시 감사밖에 없습니다. 권필소 자매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김재규 형제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중복 어머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열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